금융당국이 그동안 대출 관리 대책의 불가침 영역으로 여긴 전세 대출에 대해서도 고삐를 죄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전세 대출 증가세가 과도해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전세 대출 증가율은 33%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연간 기준으로 20에서 30%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전세 대출 채권 잔액은 현재 150조 원 규모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러한 급증세는 보증금 상승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통제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날 발표한 자료에서 구체적인 가계부채 방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히며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전세 대출자에게 자금 조달 계획서를 받는 방안에 대해선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세 대출 제한 확대 여부는 추가 가계대출 관리 대책과 함께 추석 이후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